신녀의 키스터 라디오. 랭귀지 앤더 시티. 상황극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? Here we go. 아키바무스 노스. 야, 승현. 지금 몇 시야?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너 형이랑 방송한 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부터 지각이나 하고 정말 죄송합니다. 오늘 중국에서 들어왔는데 비행기가 연착돼가지고. 야, 너만 중국 다녀? 나도 맨날 해외다니고 그러는데 너 데뷔한 지 얼마 됐어? 몇 달 안 됐습니다. 야, 내가 신인 때는 방송 두세 시간 전에 와서 막 기다리고 그랬어. 죄송합니다, 형. 됐고, 포르투갈어로 미안하다가 뭐야? 디스쿠 오빠. 너 다 디스하니? 진심이 없잖아. 전 진심을 담아서. 무이투 디스쿠 오빠. 아, 굿바이 미야. 얘 또 뭐 디스하네, 나. 저 다가간 거 맞아? 아, 굿바이 미야. 무이투 디스쿠 오빠. 일상생활 속 언어를 배워보는 시간, 랭귀지 앤더 시티. 금요일은 포르투갈어를 배워보는 시간이죠. 유니크 승현 씨,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나 너무 못된 애로 나왔다. 형 그런 사람 아니에요. 잘 지냈어요? 네, 좀 잘 지냈어요. 아니 근데 팬분들이 또 먹을 것도 갖다 주시고. 아, 네, 너무 감사드립니다. 뭐 너무 좋아요. 지금 밖에서 지금 파티가 열렸어요. 네. 감사합니다, 유니콘 분들. 네. 아, 팬분들 이름이 유니콘이에요? 네, 저희가 유니크라서 유니콘. 어우, 되게 유니크하게 졌네. 자, 이번 주 랭귀지 앤더 시티 사과하는 방법에 대해서 네. 그 상황극으로 만나봤는데, 승현 씨는 진짜 일찍 왔어요. 아, 일찍 오고. 감사합니다. 예. 네. 좀 늦어본 적 있어요? 뭐, 저희는 뭐, 비행기 굉장히 놓치거든. 아, 진짜요? 놓치고 다음 비행기 타거나, 다음 날에 간 적도 있고. 아, 진짜요? 네. 아직까지는 저희는 그런 적이 없어요. 거야, 나중에. 어쩔 수가 없어. 이 습관이라는 게 무서워서. 너무 맨날 일찍 가니까 아, 이 시간이면 되겠지 하고 맨날 그렇게 가면 늦게 되더라고. 좀 약속을 잘 지키는 것 같아요, 승현 씨 보면. 아, 감사합니다. 선해, 눈이 선하고. 좀 안 지키는 멤버 누가 있어요? 멤버 소개 좀 해볼까요? 아, 네. 유니크에는 어떤 멤버가 있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. 저희 유니크에는 일단 저 승현이 있고요. 네, 한국인 멤버 이제 한 명, 성주영. 저희 한국 리더고요. 한국에서 활동할 때는 이제 성주영이 리더고, 중국에서 활동할 때는 이제 중국 멤버 3명 중에 네. 조이션이라는 형이 조이션? 네, 중국 리더고요. 네. 그리고 이보라는 막내가 있고요. 이보? 네. 몇 살에 이보가? 이보가 저보다 한 살 어려요. 아, 97년생. 아, 97년생. 나랑 10살 차이? 아, 그리고 또 문한이 형이라고, 성정이랑 이제 나이가 같은. 문한? 네, 문한. 아, 문한? 네. 아, 문한할 뻔했네. 문한이 그 문한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네. 우리 유니크도 나중에 한번 슈키라에. 네, 그다음에 완전체로 불러 주신다면 저희요. 그게 왔으면 좋겠다. 한 달이면 달려가겠습니다. 그리고 상황극 속에서 나온 표현법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. 네? 너의 기분에 상하게 했다면 사과할게. 무이투 디스쿠 오빠. 무이투 디스쿠 오빠. 네. 내가 잘못한 것 같아. 다시는 안 그럴게. 아쿠빠이 미야. 아쿠빠이 미야. 네. 아, 이거 좀 쉽다, 오늘은. 네. 우리 승현 씨가 한번 쫙 읽어주시고요. 네. 처음에 그 너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 사과할게라는 거, 무이투 디스쿠 오빠라는 게 정말 미안해거든요. 네. 근데 그 무이투라는 걸 많이 말해주면 많이 말해줄수록 무이투 디스쿠 오빠 이렇게 해주면은 정말 미안하다고 이렇게 느껴져요. 그런 느낌. 네.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 같다. 다시는 안 그럴게. 네. 아쿠빠이 미냐. 아쿠빠이 미냐. 네. 좋습니다. 우리 승현 씨가 또 신청곡을 네. 크러쉬의 가끔을 신청해주셨는데 네. 이 노래 좋아해요? 네, 제가 가끔 아니고 이제 자주 듣는 노래인데 너무 제가 좋아하는 가수 선배님이시고 크러쉬. 네. 노래 잘하죠, 이거. 네. 그렇지만 자주 네. 드립시다, 우리. 네. 포르투갈어 수업은 여기까지고요. 승현 씨 다음 주 금요일에 만날게요. 네. 아디오스. 아디오스.